the bass, this beat kicks.신기라. 아유 오랜만입니다. 어디 입술에 뭘 좀 바르셨어요? 아니 요새 입술이 막 터갖고, 네. 막 이렇게 하얗게 막 벗겨져요. 아니, 왜 내가 피곤해서? 네, 자, 아니 이제 모르겠어요 무슨 뭐. 노래를 많이 해서? 아니 거짓말을 많이 해서? 무슨 아니, 아니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때문에 감기약 먹고 막 이러니까 예. 약기운도 입술이 뭐 하얗게 돼요. 그래서 뭐. 예. 사랑이 뭐길래 딱 했는데 영철아 간주 나올 때 진짜 좋았어. 나라라라 안기고 가나 딱 하고 나서 이걸 조져버리는 게 영철이야. 뭘 조져요? 춤에. 근데 그 바나나는 뭐예요 그거? 먹을래? 누가 사왔어요? 이거? 예. 네. 줄까? 아니 안 줘도 되는데. 까줄게. 아 됐어요. 뭘 까요 까기는. 깎게 해. 다 깠으니까 먹어. 좋아요. 네, 먹을게. 자, 우리 그 바나나를 갖고 왔어요. 나는 안 주고 무슨 왜 눈병 눈병 났어? 아니 이번에 새로 샀어요. 새로 사갖고 자랑하려고. 요즘에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우리 저 가수 최영철님께서는 예, 돈이 막 몰리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혜문 씨. 네네. 다음부터 우리 선글라스 끼고 오자.
그렇게 하죠. 아이 또 따라하시려고 참. 아니 곁눈질에도 모르고 이거 네. 참 좋아. 오랜만에 품 한번 잡아봤더니 또 따라하시려고.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쓰고 하자. 네. 오늘 우리 그 최영철님께서도 오늘 사실 우리가 낮에 잠깐 만났었어요, 그죠? 예. 예. 네. 그런데 사실 부산에 큰 녹화가 있었는데 그걸 과감하게 뿌리치시고, 예. 네. 네. 우리 또 주크박스에 또 약속은 약속이니까 여기 먼저 약속을 했다 해서 나는 아 그래서 우리 최영철님을 개인적으로는 엄청 친한 친 저기 뭐야 형님인데.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정말 프로 정신이 대단하다. 아... 선 약속을 지킬 줄 안다는 게. 아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내가 동생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내가 머리가 조금 더 해져. 한참 동생. 그럼 아니 저 한영우 씨 저 저 영철 선배? 몰라요. 나도 민증 안 까봐서 잘 모르겠어. 모르지. 예. 네. 근데 나보다 젊어 보인 건 맞아. 그러니까 주름살도. 내가 없고. 오늘 저 쌀집아저씨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 부산 가려다가 아니 원래 머리가 약간 흰머리가 조금씩 섞여 있는 거야? 아니 이거는 이제 브릿지지 브릿지 살짝 흰머리를 네, 살짝 한번 해봐요. 노래 듣고 한다고 또 갑니다. 미쳤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돈도 명예도 필요없다 권력도 필요없죠 모두 필요 알았어 다 필요 없어 오로지 사랑 말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이 밥 먹여 주냐 사랑이 최고입니다 알았어 사랑한다 예. 했나 좋아한다 했나 나 아니면 죽는다 했나 이 목숨 다 바쳐 지켜줄 사람 너 하나를 믿고 믿어 시간 흘러 여기까지 왔다 내 모습 높여냈나 가슴은 뜨거운 여행 그대로 좋아한다 했나 나 아니면 죽는다 했나 이 목숨 다 바쳐 지켜줄 사람 너 하나라 믿고 믿어 시간은 흐르고 여기까지 왔다 내 모습 녹여냈나 가슴에 뜨거운 여긴 이 노래 뭔 노래야 이게? 옛날 같으면 이 노래 바로 그냥 뭐 난리가 날 노래예요. 노래 제목 자체가 금지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지. 내 노래는 다
다 금지곡이에요. 이따가 나오는 내가 이러려고도 다 내가 이러려고. 자 그래요. 우리 그 최영철님께서는 이제 원래 최영철 하면은 사랑이 뭐길래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랑이 뭐길래를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네. 그게 한 20년 됐지? 사랑이 뭐길래가? 아, 18년인가 그렇게 됐어요. 네. 야, 18년 됐으면은 근 20년 가까이 다 된 곡인데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다면은 대단한 곡이네. 이제 진짜. 뭐 이제 우리가 밤에 라이브 카페라든지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참 많이 불러주고 그래요. 참. 근데 천년을 빌려준다면도 그렇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참 부르기 싫어. 왜? 그 노래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럼 내가 불렀게. 아니 그 20년 동안 불렀잖아. 그러니까 부르기 싫지. 실제로 나도 사실 나도 그래. 딴 거를 하면은 알아주지도 않아 또. 안 잡았어. 자 우리 그 최영철 가수님 저희 아내가 종이꽃을 겁나게 좋아합니다. 꼭 들려주세요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보니까 우리 최영철님께서도 지금 노래 내놓으신 곡이 꽤 돼요. 그죠? 네. 네, 뭐 사랑이 뭐길래 미쳤다 바람들이 내가 이러려고. 특히 또 환경도 트위스트 또 이런 노래도 굉장히 좀 오래 이 노래 얼마나 됐죠? 이 노래도 많이들 그 신청들 노래, 많이 그 노래도요 네. 꽤 오래됐어요. 사실은 환경도 트위스트가 더 오래됐어요. 1년 됐나? 아니 19년 정도 됐죠. 함경도 아, 그거 한번 찍었더만 틀렸네. 아 따나 정말. 아 인터넷 쪽에서는 아, 서로 얼굴을 이제 일방향 우리가 일방적으로 얼굴을 보여주는 쪽도 되지만 아, 채팅을 하시거나 글을 주고받고 하시는 분들은 서로 얼굴을 아, 못 보고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의라는 게 뭐 다른 건 뭐 있겠습니까? 상대 기분 건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의 그 예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 문화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그렇죠,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좋은 것은 우리가 칼도 잘 사용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 생활에 필요로 한데 잘못 사용하면 하나의 그 무기가 되고 그렇죠. 어? 굉장히 무서운 무화 되듯이 아,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곧 찾아뵙기 할 말을 갖다가 설날도 얼마 남았는데 곧 찾아뵙기로 들어가지고 말을 딱 아다르고 어다르고 여기서 난리가 나는 노래 말이거든요. 설날도 얼마 남았. 그러니까 설자를 살자로 어? 저 뭐야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곧 찾아뵙기 그 말을 갖다가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곧 찾아뵙는 시어머니 입장이 어쩌겠어요. 축구박스에 누가 그렇게 언어폭력으로 억었어. 맞아요. 그치? 우리 쌀집 아저씨만 조심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막 나와. 그게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제가 억제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약간 상태가 조금 약간 쉬었어 내가. 네, 억제하세요. 억제하세요. 억제를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당 걸려. 자, 당 걸리지 마시고요. 이 노래로서 또 기분을 한번 또 풀어보세요. 노래 갑니다. 바람불이.
우리 그 쌀집 아저씨하고 내가 항상 물어보는 말 중에 하나인데 우리 그 최영철님하고 관계는 좀 어때요? 방송용 멘트 말고 아 저 형 좀 까탈스러워 내지는 아 저 영철이 나 별로야 뭐 이런 그 개인 감정들 왜 그러냐면은 아, 있긴 있구나 아니 왜 그러냐면부터 나왔잖아 왜 그러냐면 아니 말을 확실하게 하라고 아니 끝까지 들어봐 얘기하라고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말로 가수라는 직업이 개인 직업이잖아. 개인 사업자지. 그렇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어요. 진석 형님을 아는 지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제 나는 이제 참 나부터 선배고 또 형 노래 또 내가 좋아하고 천년을 빌려준다면 참 좋아해요. 영철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항상 그러면 뭐 깔끔하고.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죠 뭐. 아니, 생각이 계속 이제 갈라놓으려고 뭔가가 좀 트집을 잡으려고. 아니 이제. 뭐 던질 것 좀 달라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참 얘기 나누고 싶은 쌀집 아저씨 그 모습 그대로니까 정말 이제 편해요. 편한데 기회가 좀 닿질 않은 그런 거지. 내가 좀 비싸. 뭐 네. 한예문이 저나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내 만만한 게 보이지? 아주 만만하게 보여요. 진짜지? 네, 좀 보이 만만해. 끝나고 봐봐. 야, 저 내가 이러려고 스트레스.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러려고. 내 이러려고 이러려고 하나 지금. 박스 하나 지금. 에라이 정말 참. 해 이러려고. 예.
내가 이러려고 밖에 안 들린다. 근데 그 우리 영철님 노래도 이 기어 들어가는 노래는 없어요. 전부 다 시원시원하게 탁탁 다 터뜨리는 이런 쪽이에요. 네, 뭐 자 내가 이러려고 히트가 꼭 나야 돼요. 왜? 사랑해 보길래 보다 더 나야지. 내 이대로는 안 된다. 맞아요.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이러려고 이 노래도 좋은데 그 해주고 떠나요. 해주고 떠나요? 네. 해주고 떠나요. 이 노래가 도대체 뭘 해주고 뭘 이런 쪽으로 아마 사람 앞에다 이제 물음표를 붙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고 떠나요. 이 노래.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최영철님 모신다고 하니까 그럼 그 노래가 바로 또 해주고 떠나요. 그 노래를 또 좀 올리고 사실 그 해주고 떠나요는 꼬맹이 리틀 사이 걔랑 같이 부르기 때문에 걔가 와야 돼. 지금 불러올까요? 장난하냐? 걔 지금 우산 사는데 지금. 여가 어디에 지금? 아니 여의도에? 아니 지금 빨리 전화하면 되는데. 진짜로? 불러준 거 가지고. 참 그동안 고마웠어. 우리 그 최영철님은 요즘에 뭐 좀 이렇게 취미생활 말고 요즘 내가 우리 사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서 요즘 춤을 좀 배운다 그랬잖아요. 춤. 네. 사실 내가 근데 춤이 뭔치던데. 춤 뭔치야. 이렇게 배운다 하냐? 이게 뭔 춤을 배우는 거 물어봐. 뭔치? 우리나라에서 투르트 가수에서 아무나 붙어 나랑 내 일 자신 있어. 어떤 춤? 아무 춤이야. 아무 춤. 에이 하지 마. 아니 그 꼬맹이 리틀 사이랑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맞아요. 우리가 신석이 형 해봐. 10년 동안 해도 안 돼. 그 몸치 갖고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박자 틀려. 나 춤춘 거 봤어? 안 봤잖아. 안 보나만 안 보나지 뭘 봐. 내가 옛날에는 나한테 춤 배우 아니 얘기해봐요. 옛날에는 나한테 춤 배우러 왔었어 사람들이. 그러면 저 요새 하는 그 246 이런 거 알아요? 나 그런 거 몰라. 벌써 뭐 지금 춤이 246 그런 춤 말고 따닥발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저름은 말을 말아. 아무튼 춤을 배운대. 옛날 뭐 고고 뭐 이런 거 고고 뒤코상에서 고고 치고 뭐 막춤 이런 거 뭐 이런 거 에이 못 봤으니까 뭐 잘 친다고 해요. 그래 알았어요. 살지 마시. 앞으로 이제 제가 춤을 열심히 왜냐면 요새 사실은 춤 시대예요. 이제는 이제 듣는 시대가 아니고 자, 이제 춤 시대예요. 한경도 트위스트 하나 찾아놓고요. 자 카메라 위치 다시 잡고 자 일어나서 한경도 트위스트 춤과 함께 노래 한번 들어보자고요. 춤 잘 친다고 하니까 예. 카메라 위치를 잡아주시고 이거는 뭐 막춤 춰도 되는데 뭐 사실 막춤 추는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저 최영철님께서 치시라고요. 갑시다. 자 음악 괜찮겠어요? 소리 뭐 안 커도 되겠어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노래 가겠습니다. 주세요. 예. Yeah. 헤. Hey. 야 트위스터. 예. Yeah. 자 일어나서 춤춰봐요. 그래요? 일어나 보세요. 혼자고 하면서 기차 타고 처음 가면 평양이래요. 평양에서 올라가면 함경도 집이 따뜻하게 맞이하는 함경도 사람 곧 사랑해 나는 하늘에 해 보면 볼수록 정이 드는 사람들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운 사람들 경의선도 좋아 기적 울리는 이제는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밤이 전에 손을 잡고 춤춘 함경도 트위스트 함경도 트위스트 함경도 트위스트 여러분께 트위스트를 해서 서울 지나 부산이래요. 부산에서 내려가면 제주도지요.
따뜻하게 맞이하는 제주도 사람 곧 사랑해 나는 반했네 보면 볼수록 정이 드는 사람들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운 사람들 경부선도 좋아 기적 울리는 이제는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밤이 가기 전에 손을 잡고 춤추는 한경 트위스트 이 밤이 가기 전에 손을 잡고 춤추는 한경 트위스트 아, 예. 아, 좋다. 좋고 예. 노래 좋고. 그 제수처는 어디서 몇 개 좀 이렇게 좀 배워 오셨어요? 아니 내가 원래 제수처 하면 이게 폼 하면 최폼이라고. 근데 그거 치시고 나서 지금 숨을 헐떡거리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작년하고 또 틀리네. 우리 그 최영철님께서는 지금 거슨 멀쩡한 것 같아. 아, 속도 멀쩡해요. 속도 멀쩡해요? 예. 아, 모든 기능은 다 살아 있어요? 운동해? 아니 이제 운동도 하고 예. 요새 이제 이 뭐라고 재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개구리가 움쳤다가 이게 착 뛰려고 이제 움쳤다가 이제 뛰는 그런 단계로 내 인생에 돼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반전을 또 시키겠다. 이제 아니 이제 어차피 우리가 60대, 70대, 80대 뭐 뻔하잖아요. 뭐 200살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자 이거지. 순진 무구할 때가 있다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노래하는 거. 예, 맞아. 그런 아니 우리 연예인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가 그런 걸 또 느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순수함이야. 그래서 나는 강하려고 순수해진 거야. 옛날에는 안 순수했었어. 내가. 아 정말. 뭐 말을 뭔 말을 진짜 모르겠다. 아, 그래 그러니까 뭐 내가 한영훈 씨 한영훈 씨하고 나하고 그냥 싸움이 나오자. 내가 가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왜 나도 왜 뭐 혼자 자화자찬하고 있네. 안 그래서 우리가 살려줄 건데. 근데 잘못했나? 뭐 잘못했지. 내가 이러려고. 아니 순수한 것 같아. 잘못했는지 이제 잘못했나. 순수하니까 노래를 하는 거죠. 아유. 그런 면이 좀 있지. 순수무구한, 순진무구한. 또 슬픈 일 없이 또 눈물을 흘리는 거야. 아, 웃겨가지고. 저 선글라스 샀다고 선글라스 자랑을 놓고 끼고 나오는 거. 그거부터 웃기는 거잖아. 이거 비싼 거예요. 응? 비싼 거예요. 안 돼. 줘봐. 한 번만 쓰고 줘요. 줘봐. 늘어나 잘못하면 살짝만. 내 얼굴 더 적어. 아이고 참. 예, 저 한영훈 씨, 네. 자 가져. 아니, 이거 아니, 왜 그래? 왜 남 이거 비싼 건데 그래? 10만 원 들어 뭐. 아, 나 또 몇백만 원짜리 한 줄 알았더니 또 10만 원짜리가 좀 비싸다. 아니 요즘 생활이 그렇게 어려워요? 참 어려운가 보다. 안경 짐만 10만 원이야. 안경 짐만? 안경 짐만. 다 안경 알까봐 얼마 안 해요 원래가. 한쪽이 30만 원. 가격이 계속 올라가네. 자 우리 사랑이 뭐길래 주인공 우리 최영철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영철님께서도 가요계 나오신 지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중견 가수 그 이상으로 정말 노래가 무엇인지 이제 무르익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아직은 어떤 그런 행동은 아직 철없는 어린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요 아까 쯤에 신나게 한번 놀아봤으니까 저 이번에는 그 사랑의 기도 유진영 씨 노래인가요? 아 이거 저기 얼마 전에 한번 네.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네. 좋더라고요. 사랑의 기도 하나 좀 찾아주세요. 네. 그러면 네. 찾아주시고 네. 준비됐습니까? 자. 키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가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딱 이러고 있으면 웃길 거야. 얼굴 쳐다보고 말이야. 노래할 때는 뻔뻔해야 돼. 천상에 계신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그 사람 사랑하니 그 일을 내게 주소서. 이 내 마음 진실하니 믿으소서. 그의 불행한 모든 허물을 목숨 다 바쳐 사랑하리니 도와주소서. 아직은 어둠 속에 울고 있나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굽어보소서. 내 가슴에 그 사랑의 이름만 가득합니다. 사랑으로 생긴 슬픔 내 것으로 받으리니 사랑을 맹세한 내 입술로는 세상 누구도 허물지 않으리 간청하오니 소중한 인연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슬로우 곡도 은근히 잘 어울려요. 향간이 약간 거친 듯 하면서도 깔깔하니, 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막 너무 부드러운 거 말고도 좀 깔깔하다 싶으면 좀 이렇게 좀 오히려 시원한 것도 있잖아요. 이제 오히려 이제 또 이제 비음이 약간 섞인 코모근 소리 같은 소리도 좀 매력적으로 들리고. 근데 우리 그 최영철님은 가수 하시기 전에 누구한테 이렇게 노래 배우신 적, 뭐 사사 받은 거 있으세요? 받은 적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노래를 많이 따라 불렀고, 이제 내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아 좀 난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막 폭포에 가서 소리 지르고 막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됐구만.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키가 좀 약간 좀 올라간 것 같아. 예. 네, 그리고 아. 많은 뭐 일본 노래도 좋고 또 팝송도 좋고 또 보컬 하면서 많이 따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 이렇게 이제 가수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 좀 잘생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고 있고, 우리가 또 인물을 가지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말하기가 좀 곤란하면은 좀 개성이 있으시다라고 또 얘기하는 그런 분 쪽을 놓고 보면 우리 또 그 최영철님은 그래 좀 잘생긴 쪽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 뭐 기생 오래비 쪽 뭐 이런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있어요. 여보세요. 그게 까는 거라니까. 아니 잘생긴 걸 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잘생기면 그냥 기생 오래비는 빼야지. 이거 편집은 꼭 해주세요. 기생 오래비라니. 양반이 아니 잘생겼단 얘기를 내가 하고 있단 말이야. 살지마 씨 뭐 돈 줄 것 좀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누가 내 편인지 모르겠네. 해야 도대체가 아니야. 이상하네. 우리는 우리는 다 공통된 편이야 우리는. 뭐든지 쭉쭉쭉쭉쭉 왜? 아니, 아저씨 가서 쌀 팔아요. 왜 그냐고? 왜 여기 계시냐고? 쌀 팔고 안 가고. 아니 이제 뭐 시비 쪽으로 나오네. 그냥 가야 되겠다. 내가 이거지. 그러려고 그러면, 택시 불러줘요 여기 저기. 그러면 자 택시 좀 불러. 그러면 여기서 한 곡 더 들어봅시다 우리가. 들을까요? 기다리기에서 저그 노래를 한 번 더.
같은 풍이신 것 같으니까 이 노래도 조금은 이렇게 굉장히 어떤 감수성이 좀 필요한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 이건 C마이너로 주세요. 아까 살츠바이어 씨가 사랑이도 원래 B마이너인데 A마이너로 내렸어. 아니 자식 같은 거라 그래. 예? 또 내려요. 올려요 올려. 아, 그 분 다 음악하는 분 맞아? 뭘 올리고 아니, 뭘 내리고 그래. 아니야. B, C, B 다음에 C잖아요. 영어 몰라요? 아니 여자. 또 내 내려요. 아니 시간 없어. 아니 여자 네가 하세요. 아니 아니 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시아프로 돈 내놓고 살찌바 씨가 원래 아니 아니 사실 따따 따 아마이나잖아 지금 남자가 아니 난 C마이너로 해줘요. 아 올리기도 아, 올려보든가 내려보든가 하라고요. 어? 아까도 괜히 B마이너 한 키 내려갖고 자기만 내가 부르는 거지 그래 정말 아니, 노래 한 키 더 올려야 돼요. 예. 아니, 자기 키에 맞춰 살찌바 씨 키에 맞춰 살이네. 키가 높게 자 아, 그럼요 갑시다. 아까 폭포에서 불렀다고 했잖아. 나도 가끔 성우들 아 노래를 못 하겠네. 아이씨 참 내보내줘. 경찰 불러줘 빨리 여기. 그거 하나 엔터 누르고 가. 아니 너, 너, 이 방송국에 경찰도 없어? 아니, 가만있어 봐. 밖에서 웃고 난리나 버렸네 지금. 알았어요. 자 경찰 불러 경찰. 자 갑시다. 애들 아니, 풀던가. 아니 이거 진짜 가도 돼? 아 가라니까 그래. 아이씨 정말. 야 뭐 안예문 씨인가 한예문 씨 이게 뭐? 거 거. 밖에 나 콧물이 다 나오네.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만 생각나는 너 너의 탓이 아니라 미운 나의 마음이여 잊으려 애를 쓸수록 더욱더 생각이 나네 외로움이 이기지 못한 나의 바보 같은 말 기다리겠어 여월이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사랑하겠어 언젠가 다시 오리라 행복했던 그 시간들 그래 꼭 올 거야 난 기다리겠어 행복했던 그 시간들
그래 꼭 올 거야. 나 기다리겠어. 나 기다리겠어. 난 기다리겠어. 자, 오늘은 우리 가수 최영철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최영철님 어때요? 오늘 출연하시고 나서 조금 기분 나쁜 점 있으면 다 털어버리고요. 가다가 그래도 더 나쁘면 쌀시바시 전화번호 지워버려도 말아 안 하니까. 아니 저기 뭐 어쨌든 내용증명을 띄우든지 집에 가서 다시. 근데 오늘 오늘 최영철 씨가 전반적으로 노래가 굉장히 좀 파워풀하고. 그래요. 참 재밌었습니다. 한 시간. 진짜요? 아주 좋았어. 우리 그 저 쌀집 아저씨가 최영철 씨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전에. 진짜요? 근데 오늘로서 뭔가 좀 틀려질 것 같아. 그러지 않고는 오늘 같은 멘트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괜히 경찰을 불렀네. 그거 치사한데. 아니 진짜로. 왜냐면 내가 아까 모자 줬거든 내가. 모자를 줬다고? 모자를 줬거든. 그럼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요? 뭐라니까. 아니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 모자는? 다음에 한 10개 갖고 와서 싹 풀게. 뭐 다음에는 다음에 보자는 사람 난 좀 그래. 아 진짜로? 이거 오늘 싹 다 지워버렸어. 머리 전부 다 지워버리고. 저 모자 저거 안 줬다고 얘기 안 하고 끝까지 했잖아. 이거 닫고 자꾸 싹 챙기고 있었는데. 끝까지 잘 가다가 마지막 멘트 멋지게 한번 해주려고 했더니 틀렸네. 그냥 끝내. 자 영화 출연 배우가 출연 제의가 많이 돌아도 안 찍었던 우리 가수 최영철님과 함께했습니다. 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뭐니 뭐니도 건강을 항상 우리 쌀집 아저씨하고 저 같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건강하신 모습으로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들려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그 아까 그 신청곡 올라왔던 노래 종이꽃 이 노래는 엘프로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그럼요, 좋죠. 예, 쌀집 아저씨 엘프로 원키로 해주세요. 자기 노래니까 자기 키로 해주세요. 괜히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예. 예, 여러분 사랑이 뭐길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가 이르려고란 신곡을 냈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 곁에 항상 따뜻한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세요. 예, 종이꽃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이가 너를 사랑하나 봐. 향기 없는 몸짓으로 우연이라도 스쳐 지나길 바라나 봐. 종이꽃 한 송이가 나를 사랑하나 봐. 기운 없는 모습으로 꽃깃이라도 쉬어 가주길 바라나 봐. 잠드나 봐. 이제 그만 숙명처럼 이별을 받아들여 봐. 꿀도 없는 꽃을 향해 어떤 나비가 찾아줄까.
섬이가 비를 기다리나봐 울고 싶은 마음으로 검은 구름이 머물러 주길 바라나봐 종이꽃 한 송이가 달을 기다리나봐 해가 지길 바라면서 젖은 꽃잎이 말라버리면 안 되나봐 잠드나봐 이제 그만 숙명처럼 이별을 받아들여봐 꿀도 없는 꽃을 향해 어떤 나비가 찾아줄까 괜찮아